아줌마 자요? 왜? 잠이 안 와서요. 그래서 뭐 어쩌라고? 나랑 놀게? 서원 씨 방으로 옮기니까 이런 좋은 점도 있네요. 문간방 살 때는 밤늦게 거실 들어오는 거좀 그랬거든요. 나도 캐키가 들어오니 좋네. 안심심하고. 마침 나도 잠이 안 오던 참이었거든. 그럼 우리 김치전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막걸리 한잔딱 하고 잘까요? 그럴까? 호진이는 자나? 그냥 놔둬요. 우리 둘이 마셔요. 그래, 그럼. 얼른 붙여야겠다. 짠. 맛있게 부쳐졌네.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? 해봐. 뭘요? 하고 싶은 말 있는 얼굴인데 뭘. 아니에요, 그런 거. 저기, 최배는 어릴 때 어땠어요? 똘똘하고 착하고 세상에 그렇게 순둥이가 없었지. 그래요? 공부도 겁나 잘했어. 그림은 또 얼마나 잘 그렸게. 근데 돈 벌어 먹으려면 공부해야 한다고 내가 닥달해서 법대 갔지. 화가 되고 싶은 꿈 포기하고 고시 공부했잖아. 최변은 어릴 때부터 효자였구나. 그럼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세상 천지에 그런 효자 없지. 근데 황 실장이랑은 언제부터 가족이 된 거예요? 걔 7살 때 친구 딸이었는데 그 친구 부부가 죽었거든. 그래서 내가 거두게 됐지. 연수 걔도 어릴 때는 참 착했었는데. 그럼 최변이랑은 언제부터 좋아하게 된 거예요? 낸들 알아, 언제부턴지. 공부밖에 모르는 애를 그 여시가 홀린 거지. 그러다 그만 둘이. 둘이 뭐야? 아니야. 아줌마, 황 실장 아이가 있었다는 거 아줌마도 알고 있었죠? 그걸 어떻게 알았어? 그럼 아이 아빠가 죽은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? 죽어? 최근에 죽었다고 하던데요? 아, 맞다. 죽었지. 그래, 죽었어. 문간방에 하숙하러 온 사람인데요. 어서 와요. 저기 저 방이에요. 예. 간 떨어질 뻔했네. 저도요. 하도 집에 안 와서 새 농구 까먹었었어. 아휴. 깜짝이야.